자. 아니, 근데 꿀잼 뮤직비디오에서 빅뱅을 패러디했는데, 이거 보니까 이거 장난 많이 했네요. GD도 나오고, 대성도 나오고. 대성 비슷하다, 나오고. 대성. 이, 야. 네, 본인들이 이렇게 이거 찍었고 나서 보시기 좀 만족스러웠습니까? 저희는 되게 만족했는데, 네. 그 찍을까 말까를 되게 많이 고민했어요. 그러니까 이 노래 그 브릿지 가사에 네. 빅뱅 멤버를 가지고 좀 그 한 노래가 있구나. 언어 유의를 좀 했는데 이름을 넣었구나. 그거랑 어울리게 약간 그 저희가 패러디를 해보자 하고 사실 가발이랑 의상까지 사실 다 준비해 놨는데 네. 계속 고민을 한 거 이걸 찍을까 말까를 네. 그러다가 에이 모르겠다 그냥 했어. 찍자 한번 해보고 잘 나오면 넣고. 근데 잘 나왔나 봐요. 감독이 개드래곤이 네. 너무 잘 나왔어. 개드래곤이 개드래곤. 개드래곤 너무 잘 나와서 네. 연기도 되게 잘했고. 예. 본인은 뭐예요 그러면? 저는 이제 최탑하고. 최탑. 예. 네. 최탑하고. 최탑. 승리. 승리자. 최승리. 승리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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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승리자 재밌다. 승리자. 아니 이게 이 가사를 보니까 태양은 아직 멀었고 지금은 우리가 기분은 탑. 이 밤을 경영 관리 잘한다면 우린 대성할 것 같다. 심장을 붐붐 찜. 아, 마치 드래곤, 마치 드래곤 잘 길들여 승리해요. 근데 이거 빅뱅한테는 먼저 얘기를 했습니까? 이런 가사에 대해서. 사전에 허락은 사실 못 받았고요. 네. 아니, 사실 허락받을 일은 뭐 있어요? 근데 연락을 어떻게 할 수도 없으니까. 그죠? 네, 조금 걱정은 됐어요. 그러니까 빅뱅 팬분들한테 그 부정적인 리액션이 올까봐. 많이 몰려올까봐 네. 좀 걱정했는데 다행히. 돼요? 다행히 좀 재밌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. 너무 재밌게. 좋아해 주시는 것 같고. 네. 사실 너무. GDC가 좋아요 눌렀다고 그거. 네. 아, GDC가. 아니, 사실 너무 웃긴 게 그 빅뱅 여러분들한테 이름을 넣어서 가사를 좀 쓰려고 하는데 좀 써도 되겠는데 안 되는데요? 이러면. 이거 뭐야. 이거. 사전에 안 물어본 게 다행입니다. 어? 네. 이거 웃기잖아. 사실은 여기 저희의 꿈은 네. 이때 뮤직비디오 빅뱅이 진짜 나오는 거야. 이런 생각이었는데. 그 친구들이 나와줘. 그래서 니들이 직접 했군요. 물어보기도 너무 미안해가지고. 저희는 뭐 출연해 드릴 수 있으니까 저희 이름 마음껏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. 아 정말요? 예예예. 예, 예. 앨범 망할 거예요. 와. 홍기 씨 뮤직비디오는 박신혜 씨? 박신혜 씨가. 평소에 좀 친분이 있으십니까 박신혜 씨랑? 예, 워낙 친하고요. 워낙 친해. 친구예요? 네, 지금 동갑 친구. 동갑 친구. 흔쾌히 좀 이렇게 나와달라니까. 그래, 네. 뭐 나가지 뭐. 미남이시네요 찍으면서 이렇게 친해지게 됐는데. 아 미남이시네요. 그거 찍으면서 이제 친해지고 지금까지 잘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이번에 좀 사실 좀 많이 이제 신중하게 작업을 예예. 하는 편이어서 이게 좀 부탁을 했는데 예. 바로 흔쾌하게. 근데 이 뽀뽀 씨는 거부했다고. 네. 아니. 예. 아 뮤직비디오 뽀뽀 씨를 좀 넣으려고 그랬는데 거기 제가 거부한 거예요? 아니 그 있잖아요 그 되게. 되게 뭐요? 되게 뭐. 행복한 씬을 찍어야 되는데. 예. 그 박신혜 씨와 제가 이제 난간에서 이렇게 둘이 얘기 웃으면서 막 얘기하면서 하는데 예, 감독님이 신혜 씨, 홍기 씨 볼에 뽀뽀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볼에 뽀뽀인데? 네, 볼에 이렇게 하는 건데 신혜 씨가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. 안 돼요 이러더니 왜. 이거 하면 이게 들어갈 거면 네. 계속 기록이 남잖아요. 네. 이거 홍기한테 100년감 놀림 아니 100년 놀림감이라고 자기 안 하겠다고. 그래서 안 됐어요. 그래서 제가 했어요. 본인이 하셨다 결국에 했구만. 제가 했습니다. 개코씨 뮤직비디오에서 혹시 네. 뽀뽀나 키스 여자 배우와 이런 거 있어요? 저희는 이하늬 씨가 나와주셨는데. 이하늬 씨. 얼마 전에 왔다 가셨어요 이하늬 씨. 아 진짜요? 꿀잼 네. 그래서 바로 이하늬. 네. 이하늬 씨가 딱이다. 이하늬 씨가. 그래서 어떤 신이 있었나요? 저희는 계속 감독님한테 넣어달라고. 애정신이 좀 있으면 좋겠다. 더 작품이 완성도가 높아지.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좀비 사진을 보고 거부했다는 얘기가. 이하늬 씨가 좀비랑은 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. 예. 아 물리실까봐. 네. 촬영장에 온통 남자들이어가지고 예. 뭐 되게 재밌는 비디오였지만 되게 칙칙했거든요. 예. 분위기도 안 좋고 이랬는데. 오니까 이하늬 씨가. 오자마자 되게 화기애애해지고. 확실히 미스코리아더라고요. 참 이게 희한해요, 그죠? 네. 되게 밝잖아요 또 이하늬 씨. 너무 너무 아름다우시다. 예.